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현대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0025번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장부기장 의무가 있고 기장을 안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을 혼자서 하고 있는지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개인사업자는 수익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세 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취자님은 신규 사업자이므로 2015년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